오늘 여기서 잠방하고 저 2시에 일어날게요. 나 방송 틀고 잘 거야. 2시에 일어날게. 2시에 일어나서 야방 건네줘야겠다. 옷은 지금 이거밖에 없어, 지금. 아, 저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자면 되지, 바닥 물이 뭐가 문제야. 자는 거지. 야, 나 이거 SMR 고정 건네주러 갈까? SMR? 3일마다 한 번씩. 반응 괜찮네. 이걸 새끼들. 콩닥콩닥비님 별풍선 300개 히리. 300개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해주세요. 아무거나. 일단 보자. 한번 봐보자. 근데 유튜브 댓글도 반응 좋아, 지금. 디삐 맥도날드 봉투 머리삐 쓰고 방송해라. 눈만 보이게 구멍 두개 뚫고 이응 지읒. 예? 일단 뭐 시키면 할게요, 형님. 형님, 맥도날드 그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로 할게요. 잘못 들었다, 씨. 트름한 거 다시 봐야겠다. 형님, 이거 안 되는데요? 예? 꿀꿀씨아님 100개 안기모티 히히히리. 설구님 고퍼리네요. 꿀꿀써나 박줄마저 건들긴 이은 이은. 그 개새끼들아, 꺼져.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하면. 으씨, 봐, 좆됐다.
그래, 다른 거로 해주시면 안 될까? 아, 나 지금 속도 안 좋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몇분 동안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얘들아, 나 근데 스타 연습은 해야 돼. 스타 연습은. 나 어차피 이번 주 일요일 날 대회라 가지고. 15분?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형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300개 나이스. 15분 동안만 합니다. 나 근데 스타 연습 좀 할게요, 여러분들. 스타 연습 해야 돼요. 나란 존재가 존재하긴 했어. 혀끝까지 차오른 말을 삼켜내. 너만 나쁜 년 만드는 그 웨인 girl. 알면서 나 된 거니까 누구 탓 안 해. 정말 답답해. 상처는 오는데 상처를 못 찾는 게. 이래 전념해도 가사의 대상이 너라는 게. 기억도 하루처럼 저무는 거라면 편히 잘 되지만 다시 네 잔상을 떠안어. 보고 싶단 그 말 하지 못해 삼킨다. 푸념 말라고 그냥 추억하라고 I gotta know 그럴 거면 사랑 부어타라고 해 떠나간 사람은 간직할 게 못 돼 미안해 이별이 지롭고 듬직하지 못했어 참 웃겨 가슴은 아직도 뛰기 바쁜데 뭐가 지친다고 나를 멈춰놨는지 감정의 출발선이 어디였는지 까마득해 방황 중에 마주쳐도 반가운 듯이 맞아줄래 yeah, 내 걱정은 하지만 나름 숨 쉬며 지내 한숨인 게 문제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 서로에게 맞지 않은 옷이 돼버릴까 그게 싫다 근데 어찌하겠어 다 내 몫이야 살면서 꼭 겪어야 할 것 실패와 성공처럼 꼭 경험할 것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 볼것 정신 못 차리고 죽도록 아파해 볼것 죽을 만큼 아, 나 근데 헤드셋 쓰고 스타 하고 싶다. 헤드셋이 약간 예전 목소리가 좀 나아요. 헤드셋이 또 편한데, 목소리 내기. 근데 나 진지하게 하면 잘해, 얘들아. 너희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야, 내가. 알겠어요? 근데 좀 여자 시청자는 죄송한 게 여자들은 스타를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좀 미안하지. 너무 스타만 하니까. 아이리가 노무현이네. 여자들은 스타를 아예 모르지.
내일 어차피 스타 안 해요 여러분들. 야망 나고 그다음에 체리철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컨텐츠 게시판에 좀 재미난 컨텐츠 있으면 말해주세요. 진짜 최대 때문에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뭐라고 택시 방송 중이야 지금? 예, 내일 체리철. 뭐야 이게? 아, 또라이. 아, 정신병단. 아, 진짜 일배충 새끼. 아, 또라이도 진짜 많네. 아, 또라이. 대가리, 대가리, 2만원. 아. 어, 이겼다. 날다! 날다! 뭐야 이 새끼. 야 너네들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아 나 손 좀 풀고. 야 나이가 가면서 약간 입맛이 달라지지 않냐 얘들아? 맞지? 뭔가 늙으면 늙은이 입맛 되는 것 같아. 나이가 가면서 음식 입맛이 바뀌어. 나도 예전에 크림 스파게티 진짜 많이 먹었거든? 크림 스파게티? 근데 요즘 나 못 먹겠어 그런 거. 느끼한 거. 어, 맞아. 나 고기도 별로 잘 안, 아, 고기는 제육밖에 안 먹어. 삼겹살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김치찌개 막 된장찌개 이런 게 제일 맛있더라. 인정? 된장찌개 존나 맛있어. 어. 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한 개에서도 밥 먹잖아요. 어 나 나는 곱창 말고 소곱창. 소곱창. 야 이 새끼 종종 뭐야? 아 뭐야?
제가 볼이 왜 튀어나왔냐면 제가 예전에 그거 내가 지방이식 했어요. 볼에다가 넣었어 이거. 그래서 볼이 많이 튀어나왔어요. 발베러 그러니까 내가 하체 비만이라 가지고 허벅지 살 떼가지고 넣었어 예전에. 나 진짜 예전에 볼살 없었거든. 그러니까 볼살 없는 사람들, 볼살 있는 사람 존나 부러워할걸 다. 마치 너네 안 그래? 볼에 살 없는 사람들. 어 나는 진짜 다 고쳤지. 왜냐면 첫 수술 하면 다 고친 거 아니야? 수술 끝판왕이 양악 수술이잖아요. 나 복근 진짜 안 했어.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몸 진짜 몸 좋았거든. 약간 아버지 몸 물려받은 거 같아. 내가 진짜 몸 좋아. 나는 진짜 몸 타고났어. 야 빵댕이를 어떻게 이식해? 야 근데 그거는 외국에서 막 빵댕이 이식하는 거 존나 유행하더라. 여자들 빵댕이에다가 지식 그거 넣는 거. 빵댕이 막 서양 빵댕이. 아, 오피셜 리믹스는 드럼으로 질리지 않네. 아 제가 보성님보다 형이에요. 근데 연보성이란 거 말을 못 넣겠어. 방송 재미 없어질 것 같아. 인정? 연보성이랑 그냥 말 안 놓고 지내야 재밌지. 아 형이 형 그러면 존나 오글거려. 뭔가 어색한 사이인데 막말하는 게 존나 웃기잖아요. 오로리가 토요일입니다. 팀한테 피해는 되면 안 되죠. 해야지. 이거 여자들은 스타 안 좋아해요. 내일은 스타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Yeah.
최고 이마죠. 아, 야, 얘 누구야? K3.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얘 누구야?
운영으로 끝냅니다.
재미없다 저 새끼. 포로는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은 좀 목톤 낮추면서 방송할게요. 내일 좀 텐션 올려가면서 방송하고, 지금 목 많이 아파가지고 사 좀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는 텐션 올라가면서 방송할게요. 새벽이니까 목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와 백수영님 385개 감사합니다. 와 백수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백수영님. 아 백수영님 미션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백수영님 정말 감사합니다. 담배 피라는 의미라고 담배 한 대 빌게요. 아 저 전 재밌었어. 진짜 막다 막게. 도깨비 끝나니까 도깨비 계속 생각나지 않아 얘들아? 진짜 명작 명작 드라마였다. 야 공유는 잘생긴 거보다 존나 멋지지 않아? 존나 멋있어. 나 공룡 잘생긴 건 모르겠다. 이동욱이 존나 잘생겼던데. 이동욱. 사람은 존나 부럽더라. 그 175 이상 되네. 언니 존나 늙었죠 형님. 분유다 형님. 뭐야 이 노래.
뭐야 이거.
비욘스. 아마추어한테는 웬만하면 안 져요. 뭔 소리야. 나 이번에 기누나한테 안 줬는데 니들로 이겼잖아.